안녕하세요. 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대학생들을 위해 생산성 꿀팁을 전하는 해나리입니다. 생산성을 위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중 하나인 노션을 활용해서 자기 관리하는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션은 개인, 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대학생은 교육 지원 학생 할인을 받아서 유료 요금제인 프로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죠? 학교 이메일을 쓰고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업그레이드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받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노션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블록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해서 공간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어서 자신의 루틴이나 취향, 편한 방식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션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해외나 국내 이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템플릿을 공유하기도 해요. 노션의 장점 중 하나인 링크 공유 덕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템플릿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노션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써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수많은 능력자 금손님들이 만든 템플릿을 써보는 것도 좋겠죠? 검색하면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템플릿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중 마음에 드는 것을 써보고 싶다 할때 어떻게 내 노션으로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내 노션으로 옮겨와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노션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좌측 사이드바에서 템플릿 추가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입력해 볼게요. 노션 주간 계획 무료 템플릿을 찾아볼까요?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무료 공유 템플릿을 찾아봅시다. 공유 가능한 링크를 올려주었을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측 상단에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 노션으로 돌아와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게 페이지로 불러오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는 블록이 생기는데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 원본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제해주어 내 페이지에 생성해야 쓸수 있습니다. 복사해왔던 것은 삭제해주고 이걸 제목을 바꿔서 쓰면 됩니다. 혹시 수정이 안 된다면 우측 상단에 잠금 해제하면 됩니다. 참 쉽죠? 지금까지 노션 템플릿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도 앞으로 대학생의 자기 성장을 위한 노션 꿀팁들을 하나씩 공유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구독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션을 이용하는 누구나 아직 쓰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꿀팁들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